이 압강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단지 이제 받쳐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아예 타고났어요. 선생님께서 인상 쪽으로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전문적 직업도 갖고 계신 적으로 갖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어요. 누구예요? 이분부터. 첫 번째 나오신 분 혹시 성함은 알고 계세요? 아니 몰라요. 전유진 씨라고. 아 입술 이분이 입술 쫙 웃는 게 너무 좋네요. 코를 보면은 재물복도 있고. 이분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여기서 더 하시면 안 되겠다. 눈이 지금 좋고요. 왜냐면은 왜 아직은 어리니까 어린 걸 감안해서 10대인 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조화가 나쁘신 편은 아니에요. 나쁘신 편은 아니고 그리고 집안이 아예 많이 받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압강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단지 이제 받쳐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아예 타고났어요. 눈이 지금 보면은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가 여기는 좀 약하지만은 이 코 방울이랑 콧방울이랑 콧방울 특히 콧방울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 조화롭게 여기가 많이 높지 않게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15이지만은 오히려 나이가 들고 이제 30대 후반 가고 뭐 이럴 때 갔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이고 타고나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노래가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그 대신에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할 거다. 왜냐하면 눈망울이 굉장히 커요. 눈을 여기서 더 크게 하면 이분은 운이 오히려 더 안 풀려요. 지금 충분히 크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왜 나중에 더 크게 하고 막 자꾸 바꾸시잖아요.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얼굴이에요. 제일 별로인 거는 사실은 귀인데 귀가 여기가 중간이 여기 모양까지는 금전을 벌게 돼 있는데 중간에 여기가 이 안쪽에 골이 하나 이분은 특이하게 더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게 골이 이게 이제 뼈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찌그러져 있어요. 예민해서 감정 기복만 관리를 잘하면 아주 좋은 결과도 이번에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평가를 받는데 좋은 말을 들어도 내 맘에 안 들면 나는 울어야 돼. 좌절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목을 보면은 목이 조금 긴 편이에요. 이해심이 많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이 여자로서 이런 얘기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쵸? 빼야죠. 그 다음 김다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어렵게 자라지 않았어요. 없는 집안은 아닌데 막 낭비하면서 크게 크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트롯이잖아요. 맞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뭐라 그래 눈매나 이런 거를 보면 꼭 예전에 창을 하고 소리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여요. 창법 같은 게 굉장히 어른스럽게 나올 거고 꼭 소리하는 사람처럼 나올 건데 많이 배워서는 아니고 공부는 조금 했을 것이고 턱이 여기가 조금 넓긴 해요. 근데 여기가 뾰족해서 여기를 얄쌍하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이분은. 그러면은 음색이 바뀔 거예요. 상악적으로. 여기가 막 높고 이런 것은 아닌데 여기 볼 있는 부분에 턱부터 라인이 받쳐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마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긴 편이고 여기가 더 길어요. 이 말년보다. 중년 여기가 더 길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수 생활을 하시면서 이번 기회로서 가수 생활을 하시면서 명심하셔야 될 게 30대 넘어가고 이러면서 남자를 조금 조심하신다고 하면 얘기해도 되죠. 그냥 나올게요. 혼사를 잘못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팔자가 많이 세져요. 그게 그냥 나왔어요. 근데 소리하는 사람 같았고 사실 여지까지 뭐 전유진 씨와 김다현 씨의 인상과 사주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는데 어쨌든 아기들 자체가 그래서 크면서 많이 바뀌어요. 왜냐 이 인상이 이게 제가 저는 인상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상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격이나 뭐 이런 거 상담도 많아요. 나중에 이제 연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결혼도 그렇고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상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